네, 안녕하시죠? 예. 얼굴만 그리기 위한 앵글을 했다. 갑자기 전신을 스케치하려고 그랬더니 앵글이 좀안 맞네요. RA가 꽉 찼습니다. 예,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. 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분은 이런 전신 스케치는 지금 뭐, 아마 처음이 두 번째 해보네요. 원래 지금 이렇게 얼굴만 이 전체를 얼굴만 그리는 스케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신을 하다 보니까 앵글이 조금 안 맞아요. 네, 그래도 해야죠. 그리고 이 옷이 위에 붉은 엷은 붉은색인데 이 스케치상으로는 붉게 할 수, 진하게 할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이 치마라고 그러나요? 치마는 아니죠? 엷은 금빛 베이지색 광나는 참 표현하기가 그러네요. 아주 아름다운 한복은 우리 한국 한복은 참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이 멋있어요. 제가 이제 전 세계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의상 같은 걸 보면은 참그 우리 한국의 의상이 참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벌써 허리가 이쯤에 있는데 위로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아래가 상당히 길어 보이게 되는 참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. 이런 디자인은 참 드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제 생각에 참 멋있는 디자인을 가진 옷이 있는데 그것은 베트남에 있는 그 아우자이라는 옷 있죠. 치렁치렁 그것도 디자인을 참잘 만들었어요. 그러나 우리 한국 한복의 디자인은 따라올 수가 없죠. 예. 정말 옛 선인들이 참으로 디자인 기술도 있었어요. 아름다움의 그 뭐라 그러죠? 이럴 때는 참 말할지 몰라요. 여기 옷에 무슨 무늬가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요. 그리고 이 양켠 여백이 좀 너무 조용해 가지고 하트를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하트를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약간 여백을 살리고 이 밑에 부분이 또좀 그래요.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 약간 바닥을 만들어 드려요. 그래야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인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. 사인은 그냥 생략하고 뒷편에만 넣겠습니다. 자, 꽉 차있기 때문에 앵글을 꽉 채우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? 약간 앵그러지죠? 원본은 앵그러진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넣었습니다. 자, 오기님. 이분은 메시지로 스케치를 요청해 오셨어요. 그래서 저도 그 메시지를 받고 21일경 점심때쯤 게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좀 많이 밀려있네요, 스케치가.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저의 원시인 오빠를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스케치를 제가 엉터리 스케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그리고 이 영상은 참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 놓으세요. 그래야만 안 없어집니다. 이 원본은 언제고 몇년 후에라도 우리 식당에만 찾아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